부안국제공항이 야간 운항 제한에 묶이게 되면 말 그대로 공항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잖아도 사드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줄면서 한동안 이용객이 끊기다시피 한 무안공항의 생존이 위태로워지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공항의 야간 운항 제한 움직임에 주민들로 구성된 공항 활성화 대책위원회가 부산지방항공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대책위는 운항 제한은 공항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호남고속철 2대행 사업이 무안공항 경유에서 주민들은 대단히 공항 활성화에 부풀려 있는데 이런 행위는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부산항공청은 훈련기의 잦은 비행과 관제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커 운항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무안공항의 관제 인력은 당초 13명에서 2년 전부터 절반으로 감축된 상태입니다. 국내외 항공기 관제의 효율성을 위해 인천과 대구 두 곳을 거점 관제센터로 두면서 무안공항의 인력을 빼갔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력 충원을 위해 공동 대응하자는 뜻을 부산항공청에 전달한 데 이어 국토부에도 공문을 보내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부정기 노선이 대부분이 3분의 2 정도가 그 시간대에 뜨고 있거든요. 그 제한하면은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KTX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확정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야간 운항 제한 조치로 발목을 잡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